사업비 252억 원이 투입된 신약개발 개방형 연구센터가 포항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바이오 기업 유치와 벤처 창업,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생물을 신약으로 개발하는 포항의 한 바이오 벤처 기업. 20년 동안 실험실에서 연구한 기초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해 지난해 포스텍 생명공학 연구센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포스텍의 무균 생지 설비 등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제가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에 넣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혁신 미생물 신약을 개발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는 포항의 신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 제넥신과 포스코가 지난 2016년부터 사업비 252억 원을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기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신 기술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 벤처들을 인큐베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바이오 벤처들이 이미 10개사가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북도는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4세대 방사능 가속기에다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또 그린 백신 지원센터도 생깁니다. 그래서 집적지가 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신약 개발 클러스터도 조성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포항이 가고자 하는 신성장 동력 사업 중에 바이오 헬스 산업이 중요한 하나의 미래 산업입니다. 포항의 신약 개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세계적인 신약 개발 R&D 기지를 보유하게 되며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